자, 안녕하세요. 업다. 네.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에서 여기 황폐한 산에서 제가 짐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주인 사유지 주인분께 산이 아니고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막 베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을 건데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할 건데 자 끈이 없어요. 끈이 없이 이 바로 정글도 자 이 바로 정글도 이거 하나로 바로 집을 지을 겁니다. 그 정글의 법칙 보면은 우리 김병광 집사님께서 많이 짓잖아요.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구사할 순 없지만 비슷하게나마 제가 살짝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여름이면은 막 이파리 줄기 많아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겨울이라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집터를 이쪽에다가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나뭇가지로 사실 지금 기둥을 박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글도를 하나만 가져왔고 지금 땅이 여기 보시면 땅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글의 법칙은 지금 거긴 여름이니까 땅이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힘으로 하면 박히거든요. 근데 저는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 가지들이 좀 엉켜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여튼 걸칠 겁니다. 대각선으로 걸쳐 가지고 약간 세모 모양의 집을 만들 건데 지금 무거운 나무들도 있고 좀 가벼운 나뭇가지들도 있어요. 한번 좀 걱정이 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글의 법칙 여름에 준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굉장히 황폐합니다. 여기서 집이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뭇잎 대신에 여기 저기 보시면 저기 지푸라기 있죠? 저쪽에 저는 지푸라기 쪽으로 해가지고 예? 바람을 막도록 할게요. 어우, 손이 떨리네요 지금. 좀만 이해해 주세요. 아, 지금 기둥을 세웠어요. 이게 진짜 힘든 게, 자,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우선 땅에 박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땅에 박을 수 없고, 두 번째로 밧줄을 못 씁니다. 밧줄을 못 쓰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나뭇가지가 얼티설티 설켜 있는 거를 이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워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솔직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푸라기랑 해서 이렇게 덮을 겁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이제 모닥불 하나 키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겨울을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선 예상한 대로 할 건데 우선 지푸라기를 제가 주워오고 나뭇가지랑 지푸라기 주워와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산에 오면은 이제 낙엽 덮고 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푸라기 매트리스 덮고 잘 겁니다. 저는 아 덮는 게 아니라 바닥 지푸라기 매트릭스 침대입니다. 침대. 안 무너지게 약간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가시나무도 있고 중심까지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지금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 이게 겨울에 이거밖에 안 돼. 야 좀만 더 해볼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수풀이 많아가지고 수풀을 가지고 끌어다가 천장이랑 옆구리 그래서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 세게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람 세게 안 불 거예요. 자, 제가 지낼 공간은 여기예요. 여기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인데 여기 나뭇가지랑 이런 거는 이따가 소관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부러뜨리면서 작업을 하고요. 지금 정글도로 팍 쳤다가는 무너질 것 같아. 진짜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쌓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늑해지고 있어요. 지금 매우 만족스러워요. 와, 이렇게라도 되네. 돼, 이게 이 정도라도 되는 게 어딥니까.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약 1시간 정도 지금 만들었고 지금 1시간 정도 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제가 우선은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이게 집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집인 게 아늑해요. 지금 바닥에 눈이 있지만 이 지푸라기 매트리스 때문에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실제로 앉아도 진짜 폭신폭신하고. 자, 지금 천장이 좀 뚫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 좀 막아야 되고. 아,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촬영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좀 막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막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작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힘드네요. 와, 근데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문고리야. 이게 딱 문고리여서 이거 딱 잡고 딱 일어나면 딱 좋고요. 여기 앞에다가 조그마한 화덕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1인용 화덕을 만들어서 뭐 라면 끓여 먹든지 뭐 삼겹살을 구워 먹든지 조그맣게 파이어 스틸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화덕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지 잡아먹든지 뭐 사슴벌레 뭐 애벌레 잡아먹든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손잡이까지 해가지고 딱 해서 이게 겨울에 이 정도 만들었는. 자, 여기 안에 보세요. 지금 천장이 지금 많이 뚫려 있어요. 많이 뚫려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만 더 손을 보면은 천장도 막히고 바람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힘든 점은 뭐냐면 혼자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게 자, 여러분 드디어 1시간 반도 아니야, 1시간 10분 만에 지금 짜잔, 지금 저만의 겨울에 만든 우리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허술한 건 당연하죠. 차례 있는 지푸라기랑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뺑뺑 돌면은 지푸라기랑 해가지고 아직 보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관상 집 같이 이렇게 오두막 같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가 저의 1인용 침실이고 여기는 이제 부엌이에요. 부엌 여기 땅 파가지고 이제 아궁이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서 살짝 웅크리고 누워야 되긴 하는데 웅크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름에 만들면 솔직히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름에는 나무들이 좀 더 연하고, 질긴 것도 있지만 연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파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벌레가 많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모기 퇴치제나 뭐 약으로 해서 대체하면 되고. 자, 여름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요. 돌멩이로 뭐 구워먹기, 뭐 석쇠가 없어도 돌멩이로 뭐 구워먹을 수도 있고, 라면 끓여 끓여먹을 수도 있고, 파이어 스틸로 블루도 붙일 수 있고, 이제 집도 짓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겨울에 짓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짓는 거라도 어느 굉장히 좋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아, 좁아. 아, 자, 이거를 부루 유원지로 해가지고 이거 내 집을 공개해야 되나? 좋아요. 아, 천장 다 뚫려 있어. 근데 자, 좀만 더 보수하면 돼. 솔직히 여기서 1시간 정도만 더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완벽하게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만족을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야, 집이 흔들려. 우와. 자, 누웠어요 여기. 만족해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신축 건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